자, 재산세 이어갑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누가 결정하나요? 정부가 결정하네요. 산출세. 그래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 나쁘죠? 보통 징수한다. 이렇게. 자, 과세 표준. 재산세 대상 5개, 토건주 선항,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이므로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를 기준으로 한다? 499쪽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반드시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네 글자로 뭐다? 과세표준.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을 쓸수 없다. 시가표준액 기준이므로. 자, 그럼 제1 아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가표준액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범위, 법에서는 토지건축물은 50에서 90까지, 주택은 40에서 80까지 시험은 시행령이죠? 현재 시행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뒤바뀌면 안 돼요.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그럼 종부세는 몇 프로일까요? 종부세는 100%죠. 투기 목적 100%. 자, 그 다음 시가표준액이 뭐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그다음 건축물은 어쩌고저쩌고. 자, 토지죠? 근데 공시되지 않을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가액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다. 절대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 가액 하면 안 돼요. 산정, 결정한 가액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 결정한 가액. 국토부 장관이 산정, 결정한다. 땡. 자, 그다음 주택. 똑같죠? 똑같잖아요. 공동주택가액이 없는 경우는 누가 만든다?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결정한 가액. 국장이 등장하면 땡이에요. 국장이 산정할 수는 없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그럼 건축물도 결국은 누가 만들어요? 어쩌고저쩌고 곱하고 곱하고 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산정한 가액. 국장이 산정한다. 땡이에요. 결정이나 산정은 지자체 세금이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그리고 제1 안에 선박 항공기는 비율을 안 쓰죠? 낮게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주택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산정합니다. 자, 이제 세율로 돌아갑니다. 자, 세율.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나와요. 암기력 테스트를 물어본다고요. 부동산 표준세율. 자, 분리는 아까 다 했죠? 007도 있고, 27회 때 0.2도 있고, 0.4도 있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007. 공장용지, 염전터미널이 분리로 결정되면 0.2. 사치는 무조건 4%. 자, 별도 나왔다. 별리사 3단계. 그 다음 종이호 3단계. 그 다음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다? 건축물. 자, 건축물의 표준 세율은 025에요, 025. 다 1%가 안 된다고요. 025. 025. 사치성 건축물은 4% 가운데 시, 엔드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이에요. 그럼 0.25에 몇 배? 두 배. 두 배니까 매년 몇 프로? 0.5. 그래서 0.5가 나왔죠? 그리고 주택.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은 별장은 무조건 4%. 별장 이외 모든 주택. 별장 이외 모든 주택은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 별장만 4%예요.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처럼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별장과 고급 주택은 4%다. 무조건 틀리죠? 별장만.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공시 가격이 얼마 이하? 자, 이거 개정됐죠? 6억이 아니라 9억 이하로 수정해 주세요. 공시 가격이 9억 이하 1주택은 0.05를 인하시켰죠? 2회보다 0.05를 인하시켜서 0.35. 4단계입니다. 그래서 별장을 뺀 주택은 누진세율인데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다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자인데 공시가격이 9억이 넘어갈 때는 0.1에서 0.4, 9억 이하, 0.05에서 0.35.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 세율 암기력 테스트예요. 그럼 다 1%가 안 되죠.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가 넘어가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사치, 4%밖에 없잖아요. 사치, 4%밖에 없죠. 나머지는 1%가 다안 돼요. 자, 그다음. 자, 용어 정리. 1번.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팔아먹은 게 아니죠.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수에 가산한다. 자, 그다음 2번.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특례세율. 이게 특례세율이에요. 3년 동안 0.05를 감면해 준다. 이게 특례세율이다. 자, 특례세율이죠.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만 세율. 그래서 특례세율을 적용하니까 1천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그리고 가감만 세율을, 자, 가감만 세율이 적용한 세액이 특례세율보다 적다. 적은 경우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세율. 가감만 세율이 500만 원이야. 특례세율은 1천이고, 그럼 1천을 적용하지 않고, 뭐다? 500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감만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특례세율보다 적어. 이게 크고, 이게 적어. 그럴 때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2번도 이런 것도 지엽적인 문제로서 잘 봐야 돼요. 큰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 결국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3번도 똑같아요. 자, 동일한 주택이 특례세율 규정과 1세대 1주택이에요. 경감 규정이 부딪혔어요. 이럴 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둘중 경감 효과가 작은 거, 큰 거,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큰 거, 세금을 많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포인트는 적은 경우. 그 다음 3번은 큰 것, 하나만. 2번은 적은 경우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토지. 자, 토지 분리. 자, 분리는 비례세율이죠.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별도 합산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 가액을 모두 합칩니다. 인세니까. 그래서 별리사. 종합 합산도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다. 그래도 여러 개 재산을 갖고 있을 때 재산가액을 모두 합하는 것은 별도 합산, 종합합산밖에 없다. 나머지는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합니다. 그럼 주택이 두 채야. 그럼 주택가액을 모두 합하는 게 아니죠? 주택별로 모두 합하는 것은 별도 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 별딱 붙이라고요. 나머지는 따로따로. 자, 주택. 자, 주택. 자, 주택은 일반주택도 주택이고, 고급주택도 주택이고, 별장도 주택이죠?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주택의 과세 방법. 그래도 고급주택 구분 없이 별장 빼고는 0.1에서 0.4로 가죠? 별장만 몇 프로? 4%. 그럼 주택,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통합하여, 합산하여,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밑줄 그은 거. 개별, 개별 과세합니다. 주택은 1번, 2번.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 통합하여,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의 구분, 한동. 자, 한동이 뭐라고 배웠어요? 주상복합아파트. 따로따로 보죠? 주상복합아파트는 집합건물, 구분 소유가 가능한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본다. 집은 집이고 상가는 상가다.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부속 토지는 상가 땅과 주택 땅으로 안 분해하죠?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면적 비율. 면적의 크기에 따라 땅 크기도 결정되겠죠?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절대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면적 비율. 세액을 안분할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 헷갈리지 말자. 자, 1구. 자, 1구는 뭐예요? 상가주택, 점포주택, 1인 소유. 그럼 1구는 뭐다? 포인트가 50% 이상은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한동은 따로따로 본다. 따로따로 보니까 부속 토지도 따로따로 안 분해해야죠? 시가 표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 한 구는 50% 이상. 한글로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자, 부속 토지는 항상 바다, 바닥 면적의 10배입니다.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 10배. 옆면적에 속지 말자. 바닥 면적 10배. 자, 그 다음 주택이잖아. 5번. 공동 소유든 구분 소유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뭐를 물어봐?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하여, 통합하여, 합산한, 구분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4번 중과세율. 뭐를 중과한다? 과밀억제권, 수도권이죠?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인구 중과가 오니까 중과한다. 그러면 건축물을 중과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몇 배? 5배로 중과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0.25야. 5배니까 매년 몇 프로? 1.25. 드디어 나왔네. 1%가 넘어가는 것. 두 번째, 사치 4%. 이에는 매년 1.25%입니다. 0.25에 5배. 항상 시작은 5년은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신증설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뭐를 중과한다? 공장용 건축물. 그럼 일반 건축물은 0.25에 5배. 1.25% 중과세 딱 하나네요.
자, 세율 끝났네. 자, 그 다음, 도시지역분. 자,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배웠어요? 재산세다. 자, 적용대상. 법률에 따라 이제 뭐다?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지역분을 의결하죠? 그래서 고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 세법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입니다. 그럼 도시지역분 세율은 어떻게 한다? 박스. 자, 재산세를 먼저 계산해. 그럼 재산세 세율이 있겠죠? 그 다음 이 부동산이 도시지역에 있다면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왜 따로 계산해? 세율이 달라.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된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역에 따른 세액이 재산세입니다. 니은에 따른 세액이 뭐다? 도시지역분입니다. 합산하여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얼마만큼 부과할까요? 0.14만큼.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6번. 필수 탄력세율. 항상 탄력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그래서 재산세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불가피할 때 재정이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거나 재정이 부족하면 재산세를 올려야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세금을 낮춰야죠. 불가피할 때몇 프로? 50%. 가감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해당 연도에 하나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5년간 큰일 나는 거예요. 3년간 안 된다. 해당 연도만.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한다고요. 자, 그 다음, 503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표준세율. 자, 문제 한번 풀고 들어가죠? 틀린 것. 1번, 주택. 항상 별장 제외. 자, 단계가 나왔죠? 이거 몇 단계다? 4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0.1에서 0.4. 항상 앞에 거는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4단계. 그 다음, 별장은 사치성 부동산은 4%, 5% 땡. 자, 그 다음 종합합산은 3단계. 어렵게 나왔을 때는 뭐다? 0.2에서 0.5까지 올라가죠?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불가피할 때 50% 해당 연도만. 자, 상가 사무실. 건축물은 뭐다? 0.25. 그다음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0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거는 세 개잖아. 세 개죠? 주택. 별장 뺀 주택. 그 다음 뭐가 있어? 종합 합산, 별도 합산 세 개. 나머지는 다 비례세율이죠. 그럼 기여. 누진세율. 분리는 비례세율. X. 자, 나왔다. 디귿. 광역시잖아. 군은 군지역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군 읍면은 025예요. 그 다음, C, and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025의 2배. 그럼 0.5. 비례세율이죠? 만약에 군 읍면은 그냥 025고. C니까. 그 다음, 주택. 항상 별장 제외.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 답이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답이 3번이라고요.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종합 합산이 빠졌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별장을 뺀 주택,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이렇게 해서
세액이 나오면 고지 납부죠?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 징수한다. 그래서 504페이지 꼭대기. 과세 기준일은 항상 6월 1일. 납부 기한은 약 보름.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16일.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나머지는 합산을 안 하잖아요. 자, 주택. 합산하죠? 토지 건물을? 합산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주의하자. 20만 원 이하는 일시. 한꺼번에 7월. 20만 원 넘어가면은 뭐다?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20만 원 여부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기타가 뭐예요? 선박항공기. 7월 16일. 토지가 9월 16일이다. 정기분. 자, 수시로 고지서가 날라와. 과세 대상이 누락, 위법, 착오가 있으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자, 징수 절차는 고지 납부. 때가 되면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보통 징수. 그럼 2번. 재산세 대상은 토건주 선항으로 구분 작성합니다. 그리고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고지서는 납기 개시. 납부 기한 하면 안 돼요. 개시. 5일 전. 그래야 여유가 있죠. 납부 기한 하면 5일밖에 안 남았잖아. 안 된다, 이죠. 개시가 꼭 들어가야 돼. 5일 전까지 발부한다. 그럼 고지서를 발부할 때 화살표, 토지는 무조건 한 장입니다. 원래 토지는 몇 장이에요? 석 장이죠. 분리별도 종합. 납세자가 불편하죠? 토지는 무조건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토지 외. 외는 어떻게 한다? 건축물, 주택, 선방, 항공으로 구분해서 각각 한 장으로 보내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토지는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한 장. 그 다음 소액 징수 면제는 2천원 미만. 이해하면 안 돼요. 미만. 그럼 2천원은 뭐를 갖고 따져? 재산세만. 밥풀 떼기는 제외합니다. 2천원 여부는 뭐를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을 말한다. 지칭한다. 그 얘기잖아요. 지방교육세나 병기 고지되는 세액을 제외한, 포함만 하면 안 돼요. 자, 신고의무. 이거 개정법이네요. 개정법이라고요.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5일 연장됐어요. 시작은 언제 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신고해야 된다. 박스. 이번에 무조건 출제. 1번. 소유권 변동. 그럼 공부상 소유자가 실질 공부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죠? 누가 신고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실질 소유자를 언제까지 신고하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그다음 상속을 받았다. 상속인을 신고해야죠. 누가? 주된 상속자가 신고하라. 자, 3번.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돼 있죠? 그럼 누가 신고하라?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라. 누구를? 종중. 그 다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신고하라? 수탁자가. 수탁자가 위탁자를 신고하라 이거지. 자, 그 다음 5번, 6번은 개정이에요.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 이게 특례 세율입니다. 집이 두 개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럼 누가 특례 세율을 적용받아야 돼? 세대원이 신고하라. 세대원. 자, 6번.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이번에 뭐가 개정됐다?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는 뭐다?
사실상 현황이 변경될 때는 누가 신고하라?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하라. 그래야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그래서 6번은 절대로 공부상 소유자면 안 돼요. 사실상 현황이 변경됐다. 누가 신고한다? 사실상 소유자.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 있다. 오른 만큼 부과하면 안 돼요. 그럼 세부담 상한은 원칙, 뭐를 얘기한다?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작년 대비 해당 연도 세액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150. 그러나 주택은 별 붙이고요.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달라집니다.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150이 없어요. 그리고 법인은 무조건 150. 그래서 이 주택은 개인을 얘기한다. 법인이나 법인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한다. 포함해서 주택은 무조건 1번으로 간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은 개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을 제외해서 무조건 1번. 자, 그다음 부가세. 재산세와 함께 내는 거는 지방기업세 20%. 단 주의하자. 지방기업세 20% 따질 때는 뭐다? 도시지역분은 제외. 세부담이 너무 늘어나니까 제외. 그다음 병기하는 세금은 소방분 지역자본세율세죠?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원래 독립세야 따로 보내는데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수 있다. 따로 보내는 거야, 원래는. 독립세인데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병기세.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필수, 분납, 물납. 분납, 물납은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분납, 물납은 나누어서 내고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물납. 자, 분납은 요건이 대상자는 얼마 초과다? 250 초과,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분납 신청은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10일 전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납기간은 납기 경과로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다 똑같아, 재산세랑 종부세. 분납 기간은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리고 분납세액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 초과. 500만 원 초과일 때는 절반, 50% 이하. 뒤에 지문 바뀌면 안 돼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 초과, 500만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150 이하 절반. 자, 물납. 자, 물납 대상자는 뭐다? 천 초과. 그럼 부동산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건안 해줘요. 자기 구역. 안에 있는 거. 울릉도 거안 해줘요. 안. 그 다음 신청은 10일 전. 10일 전이에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고요. 그럼 납부 시기는 물납한 때, 즉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교부받을 때는 물납한 걸로 본다. 그래서 물납을 하다 보면은 납기가 지날 수도 있죠. 부득이함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평가. 별딱 붙이고. 항상 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6월 1일, 12월 말 하면 안 돼요. 다섯 글자로 과세 기준일. 허가일 하면 큰일 나요.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다만,
수용, 공매, 감정가액이 이런 것도 있으면 객관적이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거다. 시가로 본다. 그러나 원칙은 평가를 시가로 하되 뭘로 평가한다?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토지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된 가격, 건축물은 시가 표준의 객관적인 거. 그럼 물납하면 이익 난다, 손해 난다. 손해 나죠. 20, 30%. 그러니까 국세는 폐지. 그래서 물납은 재산세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요. 그다음 물납 변경.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그럼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상 10일. 변경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관리 처분이 적당한 부동산으로. 자, 이렇게 해서 물납분납. 자, 기본 통칙은 다 설명했어요, 앞에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개정법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분납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는 종전에도 분할 납부가 됐어요. 올해 개정된 거는 뭐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분납할 수 있다. 처리된다. 물납은 안 돼요. 분납, 물납이 되는 거는 딱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요. 두 녀석은 분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대표예제. 자, 전체 문제. 1번. 주택이네. 주택.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죠? 100만 원은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럼 100만 원을 20만 원 이하가 돼야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 5일 전까지 발급하되 항상 5일은 언제부터? 납기 개시. 납부 기한하면 큰일 나요. 개시. 그 다음 3번. 토지는 무조건 한 장. 각각 한장 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4번은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자, 5번은 2천원 요건이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2천원부터는 징수합니다. 미만. 자, 그 다음 2번. 자, 1번은 건축물. 물세죠? 7월 16일. 토지가 9월이에요. 자, 주택도 나왔다. 20만 원 초과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뭐다? 9월 16일. 2분의 1, 2분의 1 초과니까 주택. 그 다음 3번. 1천 초과 물납이죠? 부동산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관계없이 틀렸죠? 관할 구역 밖에 거는 안 받아줘요. 그럼 답은 3번이네. 자, 4번. 자,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해야죠. 그러나 분할 납부를 물어볼 때는 현찰이니까 납부 기한까지 신청해야 돼요. 물납은 10일 전. 자, 그 다음 5번은 250 초과 분할 납부죠. 언제까지 신청한다? 납부 기한까지. 4번은 10일 전. 그럼 정답은 3번이네. 자, 그 다음, 재산세. 마지막 파트네요. 비과세. 국가 등은 당연히 소유는 비과세하죠?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주한 국제국의 소유의 재산은 딱 끊어요.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단,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 밑줄 그어. 과세. 누가? 외국 정부가. 및,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앤드, 연부, 앤드, 무상. 국가 소유지만 누구에게 납세의무자가 있다?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은 제외. 그래서 1번은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소유하는 재산은 비과세야 한다. 단, 쭉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니까 과세한다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이거는 뭐다? 개인 소유 재산입니다. 개인 소유 재산을 누가 사용하는 거야? 국가 등이 사용하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해. 무료로 사용하면 개인은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죠? 돈을 주면은 개인은 과세. 유무상에 따라 달라지네요. 1번. 1년 이상 공용 공공요. 과로도 포함해요. 무료로 사용할 것을 약정했다. 입증해서 포함 비과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 유료. 니은도 뭐다? 유상 이전을 약정했잖아. 미리 사용해도 과세. 그래서 1년 이상 공공용은 국가가 개인 재산을 무료로 사용합니다. 그럼 개인은 이득이 없으니까 비과세. 유료는 어떻게 한다? 유료는 어떻게 해요? 과세. 돈 받으니까. 그 다음 용도 구분. 여러 사람이 이거는 공익 용도로 사용하는 거다. 도화, 재구, 요지묘지, 비과세. 단, 도로는 뭐를 비과세한다?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 개인도로 포함. 공익용이니까. 그러나 박스, 도로인데 누구나가 자유로운 도로가 아니라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과세한다는 겁니다.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제방도 비과세인데 공익용이 아니라 특정인이 전용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니까 제외. 과세한다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이 묘지입니다. 무덤, 취득세는 2%로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를 안 한다. 그러나 재산세에서는 개인 묘지와 법인 묘지를 구분해야 돼요. 개인은 비과세, 법인 묘지는 과세한다. 어떻게? 별도 합산으로. 그래서 재산세는 개인 묘지와 법인 묘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2번 나왔다. 군사. 제한이 아니라 통제. 383 밑에죠? 대성동 마을. 통제는 비과세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전답, 과수원,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니까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채종님, 시험님, 비과세죠, 당연히. 공익용도. 자, 그 다음 4번, 공원이 나왔다. 환경지구다, 보존지구다. 보존지구니까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백두대간. 당연히 공익상 사용하는 거죠? 비과세. 임시건축물. 1년 미만 비과세. 단, 사치는 무조건 과세. 제외. 그 다음,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박이죠? 공익상 비과세. 자, 7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철거. 그래도 우리가 철거하면은, 뭐를 비과세한다? 건축물 부분. 건축물을 비과세하고, 밑에 토지는 과세합니다. 그래도 그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과세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510 페이지 대표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비 과세에 대한 게 틀린 거다. 1번 국가 1년 이상 공공용은 무료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유료는 돈 받잖아요. 부과한다. 그리고 2번 도화 재구 유지 묘지는 원칙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로는 공익상 사용하는 거죠? 도로.
알았어요? 도론대 대지 안에 공지는 제외한다. 제방도 비과세인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어렵게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부과. 자, 공원, 환경지구는 분리과세입니다. 보존 비과세. 자, 군사.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농지와 대지를 포함한, 틀렸죠. 제외한. 자, 5번 철거. 철거. 건축물. 비과세 또는 주택이 철거돼. 그럼 과로가 법조문이죠? 그럼 주택이 철거되면 건축물이 비과세죠? 밑에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럼 대지는 제외한다. 과세합니다. 답이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끝났습니다. 자, 재산세에 이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반드시 비교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힘들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서 절반만 맞으면 돼요. 그러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소득세보다 수월합니다. 반드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시험에 비교를 할줄 알아야 된다. 비교를, 자, 잠시 쉬었다 종부세로 진행을 합니다. 쉬었다 하죠.